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양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35,000원이라는 구간과 지금 이평선들이 싹다 뭉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쉽게 돌파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애초에 우리가 여기를 돌파한다 손 치더라도 4만원, 45,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거, 그거는 굳이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게임 업황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게임 출시, 뭐 새로운 게임이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눈물의 서비스 종료, 이런 부분들도 많은 게임 회사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K게임. 그래서 고강도 구조조정 본격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NC도 마찬가지죠. 지금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장기 불황에 벌벌 떨고 있는 게임 업계고요. 뭐 비핵심 사업도 정리하고요. 희망 퇴직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미가 없는 게임도 서비스 종료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은 위메이드 플레이가 지금 보면은 뭐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재미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일단은 종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비스리움 매치 이런 것들도 다 종료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미르엔 같은 경우도 국내 글로벌 서비스 연내 마치죠. 뭐 중국은 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어찌되었던 간에 계속해서 게임들을 좀, 인기가 없는 게임들을 좀 줄여나가고 서비스를 좀 줄여나가면서 좀 돈을 아끼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위믹스페이가 게임 핵심 요소 플레이 토큰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야, 지금 코인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도 아니죠. 코인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위믹스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코인 시장 역시도 우리나라가 뭐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지는 않아요. 예, 코인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데 위믹스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얘네들이라도 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위메이드도 위믹스의 상승에 따라서 좀 연동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아, 그래도 코인들의 움직임을 이 위믹스조차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변화된 위믹스 생태계가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고, 플레이 토큰 발행과 사용처 확대에 나섰다 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플레이 토큰으로 게임 상품을 교용할 수 있는 사용처 추가다라고 하네요. 이 업데이트로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플레이 토큰을 사용해 갖고 획득과 사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플레이 토큰이라고 하는 게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P2E라는 부분들은 내가 게임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뭐 어떤 캐릭터를 죽여, 거기서 드랍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먹어, 아니면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서 뭐 이런 것들을, 광물 같은 것들을 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위믹스로, 그러니까 토큰으로 바꾸고 그 토큰을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 이거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일단은 토큰 교환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하나의 토큰으로서 다 뭔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건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 토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임 상품 교환이라든지 토큰 소유자에게 독점적 상품 혜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상품 교환에 쓰인 토큰 소각되어서 가치 보존도 기여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게임 유저들한테 어느 정도 올 것이냐, 마음에 와닿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는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른 회사들도 지금 인기 없는 게임들을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그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뭐 보존비라든지 이런 것들 아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인기 없는 것들 쳐내고 인기 있는 것들에 조금 집중해서 업데이트도 많이 하고, 아니면 새로운
게임을 또 만들어내고, 이러면은 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게임 업황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미 대선에 의해서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 구간이 연출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뭔가 큰 호재성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면은 여기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조금 어렵겠죠.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 미 대선 이후로 그 후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이 영역을 돌파하는지를 체크하면서 그때 우리가 뭐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요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장중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눈 팔지 말고 이런 것들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만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입장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는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장이 되고요. 한번 입장하면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 계속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